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인천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21대 총선에서 제가 그동안에 모셨던 인천 중구 동구 강화군 옹진군을 떠나 제가 20년 동안 지난 20년 동안 민주당 국회의원이 줄곧 당선된 인천 계양 갑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께서 광야에서 외롭게 싸우고 계십니다. 쉬운 길을 마다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앞장서셨습니다. 저 안상수는 인천 승리를 위해 그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인천에서 보수 정당이 가장 당선되기 어렵다는 계양구. 그러나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한 저에게는 어머니와 같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 총선 승리의 교두보를 제가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우리 대한민국을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할 뿐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대한민국을 살리라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저 안상수는 반드시 승리하여 국민들의 염원에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인천시장 8년을 마치고 한 5년여 야인 생활을 했습니다만 그중에 저를 일으켜 세워서 다시 정치권에 세워주신 존경하는 강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지난 4년간 성심껏 모셨던 중구, 동구, 옹진군의 주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